자, 오늘은 여기 이제 굼벵이 관련해서 굼벵이가 어떻게 또 자라고 있는지 또 가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사장님, 이게 지금 여기 알인가요? 이게? 알, 요 하얀 거. 아, 한번 요 손으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야, 와, 이게 지금 굼벵이 알인가요? 네, 이게? 저도 이제 굼벵이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실제로 굼벵이 알은 이렇게 처음 봅니다. 색깔은 원래 이게 흰색인가요? 네, 약간 물끼리하게 그렇죠. 아, 요게 지금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일령입니다. 아, 지금 성장 과정 중에서 네, 아까 알에서 알에서 이제 여기 큰 거예요. 아, 이게 큰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럼 일령 가는 거예요? 예, 일령. 그럼 알에서 일령까지 대략하면 한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대충? 여기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되면은. 아, 일주일 내외로 이렇게 이제 알에서 그렇죠. 이렇게 큰다는 말이네요, 예. 그죠? 자, 요게 이제 정식 명칭은 흰 점박이 꽃무지. 꽃무지죠. 예. 소위 우리가 그냥 편의상 그냥 굼벵이 굼벵이 예. 가는 거죠. 자, 이게 일령입니다. 일령. 자, 요게 지금 2령입니다. 일령입니까? 예. 일령. 와, 확실히 일령보다는 좀 토실토실하네요. 이게 그럼 일령에서 일령까지 연락하면은 요것도 한 5일에서 6일 정도. 아, 또 일주일 내외 일령에서 그죠? 5, 6일 내외. 이게 지금 굼벵이 일령이 되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3령입니다. 아, 이게 이제 3령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럼 일령에서 우와. 그럼 3령 연락하면 일령에서 요것도 한 5일에서 6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알에서 3년까지 그러면은 총 21일이 걸리지요. 21일이 예, 걸리네, 그죠? 그리고 요 부스에 부어서 예. 네. 다시 한 달, 한 달. 30일을 키웁니다. 그럼 한 50일 좀 넘네요, 예. 그죠? 이야, 요즘 리빙박스 안에 지금 이렇게 지금 굼벵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흰 점박이 꽃무지, 꽃무지 유충. 유충. 예. 여기 이제 식용으로 이제 등록이 됐잖아요. 식용공충으로, 그죠? 그렇죠. 야, 신기하네요, 이게. 리빙박스에. 이제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아. 여기 한 이제 7, 8일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령에서 2령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네요, 그죠? 사장님, 그럼 여기 리빙박스에, 그죠? 1령에서 알에서부터 2령. 2령까지 키워가지고 요리 다시 그러면 부스로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한번 이것도 볼수 있어요, 요래. 아. 우와! 우와! 이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예. 1년부터 3년까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을 키워서 예. 다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아, 여기서 또 이제 한 달을 더 키우네, 그죠? 예, 키워서 1, 2령은 다시 투입을 해서 예. 톱밥을 엮고 다시 키웁니다. 아, 여기서 이제 1, 2령 또 예, 키우고, 또 3령만? 잡아내서 이제 절식 작업 들어가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귀농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년 차입니다. 지금 그러면 굼벵이로 그러면 시작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시작을 군뱅이로 했습니다. 야, 이거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어요?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죠. 뭐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뭐 환경 이런 걸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분양을 받다가 다 죽였습니다. 아, 시행착오 많이 예. 겪으셨네요. 그래가 뭐 1년을 생산도 못하고 하다가 예. 그 2년 차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새끼들을 키우고 환경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가면서 배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키워온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자, 요, 지금 요 삼은 이게 뭐죠, 이게? 이거 사과 달달하고 연한 걸 굼벵이가 먹거든요. 아, 굼벵이 밥이요, 이게? 예. 아, 굼벵이 사과도 먹어요? 예. 달달한 걸 아, 좋아해요. 달달한 거 위주로. 예. 자, 지금 요거 이제 굼벵이 이제 밥 먹는 거 사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사과를
성충전이지 먹는 거네, 이게 보면. 네네네. 이게 성충 먹이네, 성충 먹이. 우와! 번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거 구멍 한번 보실래요? 와, 이게 지금 코쿤 카는 거잖아요, 코쿤. 네, 저들이 까고 나온 거예요, 우와. 번데기가. 자, 이게 지금 말로만 듣더니 코쿤 카는 겁니다, 코쿤. 이야. 코쿤이 이제 번데기거든요. 번데기. 네. 와. 저들이 이제 까고 다 나와서 요리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사과 먹네요. 네, 사과를. 와. 성충전이 나와서 사과를 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요, 그럼 뭐 밥은 며칠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아, 뭐, 최소 2, 3일마다 이렇게 주면. 네네네. 아, 이제 얘들은 먹구나. 이제 짝짓기 해서 알 놓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발효시켰는 톱밥에 네. 옮겨 담으면 돼요. 새로운 아, 밥. 요새 그럼 성충만 골라가지고 저를 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네네. 아, 절식이라는 게 무슨 예, 말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똥 빼는 작업을 하죠. 아, 그게 여기에다 똥 뺀다는 예, 작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예. 우와. 찹쌀가루 올려서. 와. 아, 요게 찹쌀이에요, 이게. 예. 그럼 여기다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요. 아, 이틀 동안. 예. 이게 그럼 이제 삼령이네, 삼령. 그렇죠. 와, 바글바글하네요. 아니, 사장님, 이거는 지금 왜 그럼 여기 찹쌀이나 쌀가루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속에 이제 굼벵이 네. 똥을 시큼한 똥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 쌀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죠. 지금 보시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보시면은 엉덩이가 어디예요? 요 있잖아요. 아, 검은 쪽. 예. 요 지금 색깔 자체가 똥이 다 빠진 거는 깨끗하잖아요. 자, 같은 자리에 있는데 똥이 덜 빠진 거는 어떻습니까? 시큼. 색상이 시커멓죠. 예. 예, 요런 거는 덜 빠진 겁니다. 그럼 아까 똥이 빠진 거는? 색상이 엉덩이 자체가 아, 차이가 나네. 색깔이 틀리죠. 그럼 아까 똥찬 거하고 비어 있는 거하고 아무 구분이 가능할까요? 같이 놔드릴까요? 예, 그러면 좀더 확인할 것 같은데. 아, 그렇네. 조금 더 시커멓네, 이게. 예. 그죠? 차이가 많죠. 상대적으로 차이가 예. 나네. 창자에 똥을 완전히 비우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채반에 올려놓고 하루를 완전히 굶깁니다. 그럼 여기서 한 이틀 정도 키우고, 예. 또 채반 이런 데 가서, 글러주는 데 가서 또 하루 정도. 24시간 하루를 절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똥을 아무것도 좀, 안 먹이고 똥을 빼는 거죠. 아, 똥을 빼내는다고요. 아, 예. 거의 알겠습니다. 속을 완전히 비우는 거죠.